이것도 바꾸신 거 아니에요? 바꾼 거 같죠? 네. 이것도 시트예요? 시트집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왔을 때 네네.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이 테이블. 이게 아.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아, 눈이 테이블을 보고 계셔가지고. 안양입니다. 서울 바로 옆인 것 같아요.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쪽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자취를 이제 갓 시작한 자취 새내기 37살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박수까지 주시네요. 새내기라는 뜻은 아. 처음 자취 생활을 시작한 게 솔직하게 처음 자취를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완전히 이제 부모님 곁에서 이제 떠난 자취는 이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갓 한 두 달 됐습니다. 서른 정도가 되면 나오고 싶어 해서 다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제서야 결정하신 이유가 이제서 결정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원래는 이제 신혼집으로 사뒀다가 못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혼자 들어왔다는 살짝은 뭐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어떤 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조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이제 보통 팔레트라고 하죠. 아니 그 뭐야 그 미술 도구 아닙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 물류 쪽에 팔레트고요. 플라스틱 상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에 다니고 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네. 안양이라는 네. 곳이고 차를 타고만 제가 지나가 본 아, 동네거든요. 네. 원래 그럼 본가가 이쪽이십니까? 네. 원래 본가가 안양이고 건너편에 또 아파트가 거기가 이제 본가? 네. 걸어서도 5분이고 차 타면 1분 정도 걸리는 안양에 네. 이제 네. 계속 사셨을 때 안양의 자랑 형님 동네의 장단점을 지금 준비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안양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아니, 궁금해갖고 안양의 네, 자랑 네, 네. 이거 완전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양이 서울에 붙어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안양 비산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인덕원역에서 강남역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27분이고 네. 여기서 안양역에서 영등포도 한 25분 정도 30분 안쪽으로면 갈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인천, 수원, 뭐 서울 다방면으로 조금 교통의 뭐 요충지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 아유, 거의 야, 아유. 그 여기가 안양의 비산동. 네. 이 동네가 갖고 네. 있는 뭔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이걸 준비하셨죠? 이게 준비한 거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어서. 그러니까 뭐 동북궁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북쪽으로는 그 비봉산이라고 있고 네네. 요 바로 앞에는 그 하키천이랑 안양천 이렇게 좀 크로스하는 그 쌍계울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여기서 한 도보로 3분 정도면 바로 천이 있고 도보로 5분 안쪽으로 산을 갈 수 있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천이 있으면 네. 좋습니까? 뭐 풍수지리상으로 배산임수가 뭐 사람이 살기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뭐 솔직히 제가 알지는 잘 못하겠고 아 그걸 느낀가? 그걸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자연을 좋아해서 산을 타고 싶으면 바로 뒤에 산이니까 산을 탈 수도 있고 개천이 이렇게 러닝 같은 거 하기에 되게 잘돼 있거든요. 아, 가을에는 약간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더 좋은 동네들이 주변에 생겨버려가지고 여기가 신축 아니요 완전 구축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정도 네네, 된 이제 아파트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조금 매매를 하게 된 케이스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좀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저기에 타서 뭐 큰 이익을 취득한다라기보다는 하나 정도는 내가 내 주거 공간은 가지고 있어야 따라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남들보다 제가 먼저 갈 생각은 없어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서 그럼 그때 매매하셨을 때는 여기가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4억 초반에 했습니다. 그때 4억 초반 네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한 6억 중반 정도가 중반 정도. 이제 KB 시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네.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공급이 이제 22평이고요. 실평수는 한 17평 정도? 구축 그 24평, 25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테리어를 네. 다 하신? 네, 인테리어를 이제 저 들어오면서 이제 유행하는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조금 가성비를 택한 인테리어라고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죠. 신기합니다. 구조도 신기하고. 네. 네. 예쁜데 되게 실용적인 느낌이라서 좀 네. 집을 이제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반셀프라고 하셨는데 네. 다 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인테리어만 했을 때 제가 엑셀로 짠 게 있거든요. 거기는 딱 이제 998만 원이 들었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홈스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거 이따 보시겠지만 네. 저런 거랑 뭐 카페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전이랑 가구는 제외하고 네네네. 어 그 정도인데도 너무 좋다. 그래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모든 과정에 총괄을 해서 공정별로 이제 도배팀, 목공팀, 전기팀을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감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페인트라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 시트지 같은 경우 제가 한 것도 있기는 있고요. 구조 자체는 네네. 그 구축 아파트. 아 전형적인 투베이. 그쵸. 딱 그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 네, 여기가 현관 맞습니다. 이거 가죽으로 하셨네요? 아 예, 가죽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제 스틸로 좀 덜 이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걸로 이제 단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가죽으로 하는 게 네. 가방 느낌, 옷의 느낌이 아, 예, 예. 거우 느낌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묘하게 좋더라고요. 네네네네. 여기가 이제 아까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네네.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제 기본이... 소파 침대를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기. 일반적인 게 그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누우면 네. 좀 게을러진다고 해야 되나? 보고 싶지도 않은 TV를 계속 보게 된다든지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소파는 다른 쪽으로 좀 빼는 게 좋겠다. 거실만큼은.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주방이 좁아서 네네. 다이닝룸을 이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 집에서 어떤 거를 제일 가장 많이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안 좋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맞지 않는 아, 행동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공간이 우리 집의 거실인데 내가 만약에 가장 좋은 공간을 내버려 두고 가장 좋지 않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테이블을 거실에 두게 된 거죠. 반셀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네. 나의 취향과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스란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공간을 제가 여기서는 뭐 할 거며 여기서는 뭐 할 거며 그리고 이게 나한테 필요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아니 이거 제가 들어오자마자가 딱 네. 리뷰였거든요. 아, 이 반셀프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줄 때는 힘주고 뺄 때는 빼고 아, 안 한 게 여기서는 티가 나는구나 여기는 좀 했는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이 거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거 네. 보여 TV입니까? 이게 액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유명한 브랜드기는 하지만 삼성의 더 프레임이란 TV예요. 아...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소리를 키면 이게 아 TV예요. 네. 오... 지금 유튜브입니다. 묘하게 좋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왔을 때 네네.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이 테이블. 이미 자랑하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아 눈이 테이블을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 집에 맞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의 가격이죠. 원래 한 가구를 보러 갔었을 때 보고 간 게 있어요.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때였는데 얘를 보니까 얘만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제 기억에 이게 76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네. 저희 집에서 가성비가 안 들어간 애가 딱 요 테이블 의자 저 TV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막 주문을 되게 많이 하고들 싶어 하세요. 네. 왜냐면은 공간 분리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실 주문을 달면 얘는 얇지만 더 튀어나오거든요. 주문을 하게 되면 벽을 세워야 되니까 스윙 도어든 슬라이딩 도어든 이만큼이 튀어나오면 공간이 너무 좁아져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확 들어오는 거는 또 싫고 아, 그래서 공간은 어떻게든 분리는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게 간살 파티션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베란다라서 네. 오, 나 이거 되게 나도 이거 항상 사용 중인데 꼭 까먹었네. 편해요. 얘가 없으면 여는 게 불편해요. 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항상 이렇게 열겠죠? 그럼 여기 또 지문 남고. 지문 묻죠. 그래서 얘를 달면 얘가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를 달면 너무 편해요. 근데 확실히 좀 덜 이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긴 나름 이제 캠핑장처럼 이제 꾸며본 베란다입니다. 어, 좋네요. 이게 네. 사실은 통발? 이거 뭐라고 할까요? 발, 네, 발 그냥 발이라고. 그쵸? 통발은 물고기 잠긴 통발이고. 아, 네, 아, 네. 그거는 통발, 이거는 그냥 발. 캠핑의 분위기는 또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빛도 나오기는 하고. 빛도 나오고. 네.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야, 아니 이게 연결돼 있네요? 네, 저희는 그냥 통으로 구축이 보통은 통으로 연결돼 있죠. 와, 여기서 퍼팅 퍼터. 아, 퍼팅 연습장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사실 죽는 공간이어가지고. 여기 뒤에는 뭐예요? 아, 여기가 이제 원래는 창고였었는데. 아, 네네네. 딱 돈이 안 들어간 느낌이 확 나죠? 아,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다. 이 저희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테리어 중에. 근데 여기 안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안방이 그냥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딱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어서 어차피 안방에서는 잠만 자니까 지금 불을 다 킨 거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안방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편이기는 해요. 오히려 차라리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숙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빛이 나와서 요 정도 비치면 제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제 충분한 15초가 돼서 저는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좋네요. 이게 네. 내가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한 켜지는 또 않으니까 되게 고민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취향이 네. 딱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근데 저 선생님 여기 쟁반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 쟁반은 그냥 안 치운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 치운 거죠. 원래 사실 이게 받침이었는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구축의 그 놀이, 누리끼리한. 그거를 이제 가려주는. 저도 이거 아마 자취남에서 보고 이제 저도 따라서. 요거 한 만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이 너무. 네. 귀엽다. 아, 이게 아치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기존에 방문이 있었는데 어, 이제 네. 그거를 아예 없앤 거죠.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문이 없고 그냥 제2 거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와 TV가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안에서 말씀해 주실 네. 것 같은데. 문은 그나마 있는 게 이렇게. 왜냐면 영화 같은 거 볼 때 안마 기능은 또 있긴 있어야 돼가지고 너무 밝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 TV 방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조금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네. 기분이 좋다. 되게 노래동산 아, 들어가는 느낌. 아, 그러네요. 이렇게 앉아도 되고 그리고 뭐 옆에 이렇게 앉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눕는 것처럼 누울 수도 있고요. 아, 좋다. 네. 그러니까 시청각실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딱 내가 필요할 때 넷플릭스를 네. 볼 때 유튜브를 좀 크게 볼 때 아무래도 거실에서 제일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그 사는 환경을 바꾸면은 나의 네. 몸에 이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변하게 되는 그런 게 확실히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이거는 뭐예요? 데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적으로 왜냐면 사실 얘가 없으면은 굉장히 좀 밋밋할 건데 얘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아... 네. 여기 근데 나가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작은 베란다. 아, 베란다가 다 방마다 있구나.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되게 뿌듯하게 말씀하시네. 좀 잘 붙이지 않았나요?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아, 네, 너무 네네네. 잘 붙이.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도 돈 쓰신 것 같은데? 딱 티가 나죠. 아, 돈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가장 집중한 데가 이제 첫 번째로 원래 화장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제가 솔직히 좀 약간 건식으로 화장실을 좀 쓰고 싶었었던 그런 욕구가 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건식으로는 사용을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달아서 나름의 이제 반건식으로 근데 효과가 해서? 확실히 있는 게 얘 없으면 이 물들이 다 여기까지 흥건하게 오는데 물이 전혀 안 튀진 않아요. 이렇게 방울방울 튀기는 한데 방울방울은 이렇게 네, 얘는 어쩔 수 없죠. 아, 얘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큰 물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으니 이제 확실히 이쪽이 훨씬 빠르게 이제 마르죠. 근데 물은 어떻게 끓이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돈이 조금 그래도 오, 네. 네. 굉장히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네. 거울을 입고 설치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오, 너무 좋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샤워할 때 네. 그 거울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진짜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왜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 이제 면도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반건식으로 이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젖은 채로 굳이 또 여기 와서 면도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거울이 여기에만 있으면 네네. 네. 여기에도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착식 거울을 저기다 이제 붙여 놓은 거죠. 이제 나가서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네. 이것도 바꾸신 거 아니에요? 바꾼 것 같죠? 네. 이것도 시트예요? 시트집니다.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직접 붙였습니다. 만져도 약간 나무 같아요. 오, 왜냐면 아니. 여기에도 약간 이런 결들이 느껴지게끔 요즘 시트지가 잘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붙였습니다. 이거 혼자 붙였다고 하면 또 삐질 수도 있어가지고 노고를 치한다. 아, 네네. 같이 붙였습니다. 둘이서. 얘도 시트예요? 얘도 시트지입니다. 아... 보통 이제 자취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굳이 남의 집을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주인분한테 허락만 맡으면 어느 정도 뭐 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요거 2만 원 들었어요. 이 시트지 전체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런 시트지를 한다고 하면 치면 여기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필름은 이제 요 주위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김치찌개 하다가 켜도 그냥 걸레로 이렇게 쓱 하면 이제 잘 닦입니다. 여기 이제 식량 창고. 네. 인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이 더 있네요, 뭔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베란다의 네. 밑에 이런 걸 다 깔았어요. 다 깔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맨발로 왔다 갔다 거리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베란다에 이제 다 카페트를 깔았죠. 요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네. 이거 자체로도 되게 좋네. 네네네. 제가 정리를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막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걸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모든 서랍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긴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지만 그쵸. 이게 네. 여기 널브러져 있으면 이상하지만 네,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 그게 확실히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구매를 하셨군요. 그쵸. 이거 얼마 정도 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통 네. 대기업과 간다거나 300? 그 정도 되죠. 이제 그 정도 저도 네. 알아보기도 했었으니까 반값 150? 150 보다 쌉니다. 아 그래요? 예,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다 해서? 네, 두 개 합쳐서. 세탁이 12kg고 건조기가 10kg면 솔직히 2인 3인 가구까지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열어놨는데 제가 사실 자취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궁금해.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거 요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적게 넣는 건지 혹시 아시나 싶어가지고. 아 이건 댓글로 이제 빨리. 아 댓글로. 여기 이제 남은 방이 하나 더 네, 있어서.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방. 아 이거 옷방이군요? 네, 여기가 이제 그냥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옷이 그렇게 많고 막 좋은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약간 남자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여기서 네네네. 딱 꺼내서 딱 입고 네. 여기서 딱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안방을 오빠 드레스룸으로 할까도 했었어요 원래는. 아 더 큰 방을? 정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레스룸처럼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도 뭐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꾸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인데 부모님 집에 있었을 때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고 나와서 속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다 내 몸이 마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입는 거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찝찝하고 아시겠지만 샤워를 하면 몸에 좀 약간 열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이제 땀이 나는데 이게 엄청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살 때는 바디로션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바를 수가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보통 만약에 이런 그 소쿠리 같은 게 없으면 되게 지저분한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는 저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촬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빨리 이거를 네. 편집해서 그 빨래 세제가 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 수 있도록 빨리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룽지와 아, 네. 이렇게 이게 아까 그거죠? 그 네, 그 순두부 소스. 야,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